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완성 파일에서 보셨던 이런 식의 이 등급을 나타내는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종합평균에서 값을 보시면은 이 평균 점수의 만점은 5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5점에서 이 값을 뺀 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머지 값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의 값은요, 5 빼기 종합평균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머지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 나머지 값도 이 옆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셀 서식이 오신 다음에 이 사용자 지정에서 표시 형식을 0.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종합평균과 나머지 값을 구했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이 오셔가지고요, 추천 차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 차트 있죠?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이 원형 모든 차트에서 원형이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도넛형 차트가 있어요. 이 도넛형 차트를 이렇게 확인 눌러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값 뒤로 이렇게 각 등급을 나눠주는 배경 차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로 총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 오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범례 항목 계열에 보시면은요, 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계열 이름은 배경으로 바꿔 주시고요, 계열 값을요, 이 중괄호 있죠?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주시고요, 안에다가는 1을 다섯 번 넣어 줄 거예요. 콤마로 구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배경으로 추가된 차트 있죠? 이렇게 다섯 개로 추가된 차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채우기에 오셔가지고요, 채우기를 남색으로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차트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넛형 차트 두 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도넛형 차트는 기본적으로 보조축에 있는 차트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계열값 있죠? 그러니까 배경으로 넣은 차트가 아니라 값이 입력된 계열을 보조축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넣었던 이 배경 차트는 뒤로 숨겨지고요, 실제로 값이 나오는 계열 차트가 위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이 차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차트 속성에서 도넛 구멍 크기가 있어요. 이 구멍 크기를 현재 75%는 좀 크기 때문에 한 60% 정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쵸? 그리고 이 계열 옵션에서 계열 1이 아니라 계열 배경을 선택을 할게요. 이 보이시죠? 이 위에 보신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는 계열 1이고요, 계열 배경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구멍 크기를 60%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었죠? 자, 그러면은 거의 다 했어요. 자, 이제 이 차트의 채우기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이 범위에서 이 파란색이 실제 평균값이고요, 그쵸? 이 주황색이 나머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값을 더블 클릭해서 이 파란색 값만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채우기 색상을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그쵸? 그리고 이 주황색 차트의 색상은요,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주황색 차트,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흰색으로 바꾼 이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채우기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이 채우기의 투명도를 한 20% 정도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 종합평균 값에 따라서 이 차트의 채우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서명의 슬라이서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합평균이 현재 4.2예요. 그쵸? 근데 이 차트의 배경은 1, 2, 3, 4, 5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점 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차트가 보기 안 좋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실제 표시되는 값을 바꿔줄 거예요. 이 수식, 이 V4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을요, 라운드를 써서 H4의 값을 소수점 단위가 없이 정수로 바꿔줄 겁니다. 그쵸? 이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반올림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부서명을 다시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값이 깔끔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과 이 범례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 위로 현재 이 표시된 값이 몇 등급인지 나타내 줄게요. 자, 다시 시트에 오신 다음에 아무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셀의 값은 이 종합평균이 입력된 V4셀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값을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이 셀의 표시 형식을 0.0에서 0등급으로 바꿔줄게요. 되었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3등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삽입에 오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된 상태로 수식 입력 주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경우 입력하시고요. 이 값을 이렇게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변할 때마다 텍스트 상자의 값도 같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도형 채우기는 없음으로, 윤곽선도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는 차트 위로 가져와서 이 가운데에 맞게끔 이 도형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홈에 오신 다음에 도형의 정렬을 모두 가운데 중앙 정렬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을 좀 크게, 글꼴 색상을 남색으로, 글꼴 크기는 굵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 위로 현재 선택된 부서가 어디인지 나타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값을 아무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의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 셀에다가는 현재 이 피벗 테이블의 첫 번째 값이죠. B4셀의 값을 이렇게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바꿀 때마다 강남 지점, 구로 지점, 동대문 지점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똑같이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텍스트 상자의 값을 이 지점 값으로 바꿔줄게요. 그쵸? 그리고 서식에서 채우기는 없음, 윤곽선도 없음으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이 텍스트 상자를 차트 위로 옮기셔가지고요. 정렬이랑 글꼴 크기를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이 두 개를 좀 깔끔하게 맞춰줄게요. 차트가 완성됐죠? 그쵸?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